자, 세 번째 녹화. 챕터 10까지 했네요. 챕터 11. 이집트. 어이. 지하 묘지를 발견한 것만 같아. 들어가는 건 쉽지 않겠더군. 이상한 물건들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셈이군.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필요한 걸 찾아? 이 작은 상자를 열라고 말이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 시간이 없어. 곧 다시 만나기를. 얘는 뭐 하는 애지? 뭐 어쨌든 이거는 퍼즐이겠죠. 지뢰찾기 같은 건가? 날개 떨어진 개수는 상관없는 것 같고, 빨갛게 뜨면 안 되는 건가 본데? 다시 뺄 수도 있네. 잠깐만. 아, 이거 누르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나오는 건가?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이게 기본이죠. 아니면 이거 중에 뭘 찾아야 되는 건가? 아닌데, 뭘 찾아야 되는 거면은 이거를 다시 돌려 넣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퍼즐에서 목적이 뭔지 그걸 모르겠네요. 이거는 국적 때문에 모르는 건가? 비슷한 게임이 있을 거 아니야. 일단 다 까보자. 그게 제일 마음 편할 것 같아. 저 회색 벽돌이 중요할 거고. 정답을 봐도 모르겠다고요?
정답을 맞춘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끝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은데. 대칭? 대칭인가? 근데 얘는 가운데인데. 가운데면은 무시하면 되나? 여기는 못 누르는데? 아, 대칭이 여기구나. 일단 해볼까? 중간, 하나, 둘, 셋, 중간. 얘가 중간이 아닌가? 여기가 중간인가? 여기가 중간이네. 아니, 왜 이렇게 힌트가 없어, 이거는? 여기 하나, 둘, 셋. 이쪽 라인이 안 됐네. 여기 나의 대칭이 안 되네. 일단 다 닫아보자. 일단 생각해보면은 저 회색 벽돌이 문제일 거고, 저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텐데. 이네개 블럭이 뭘 의미하는지도 봐야 되고, 여긴 두 개밖에 없네. 대칭이 맞나?
여기가 가운데 아니었어? 아, 여기가 가운데구나. 그러면 여기는 뭐지? 여기만 특별히 다른가? 1, 2, 3, 4. 1, 2, 3, 4. 이거는 이거. 여기만 규칙이 다른가? 여기는? 여기는 또 대칭이 안 돼. 여기는 이거라고 했나? 그럼 여기 해야 되나? 여기는? 축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가? 잠시만요. 일단 이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축이 여기거나 아니면 여기거나 아니면은 아예 여기여야 될 거냐? 이 중간. 여기 중간이 축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대칭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축이어야 되나? 근데 여기가 두 개인 걸 보면은 이빈 공간이 대칭이 안 돼. 이 라인에 연계자리는 없다고. 여기?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이끼 있는 거는 기본으로 까져 있어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여신 헤라의 상징 중 하나였다. 이렇게 먹었다는 이야기가 많아.
유황의 몬스터 카드이다. 어쨌든 저 까만 벽이 힌트겠지? 그리고 또한 가지 알수 있는 거는 빛나는 돌은 노란색이 나오고 안에 비어 있는 거는 빨간색이 나와. 근데 이 버튼은 대체 뭐 하는 거야? 버튼이 아니라 그냥 퍼즐이란 걸 알려주는 건가? 이건 왜 이렇게 됐지? 버그야?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이거 나가면 어떻게 되지? 부재중 시간으로 올라가는구나. 뭐야? 도망칠 수가 없네. 하긴 뭐 퍼즐 풀어야 진행이 될거 아니야. 합이 6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건가? 회식이랑 덩쿨은 조합이 안 돼요. 1, 2, 3, 4, 5, 6, 7, 8, 90. 공작이랑 뭐 관련된 숫자가 있나? 6개가 만땅이면 6개가 아닐까? 근데 애초에 여긴 6개가 넘었었는데? 어서세요. 1122222 공작. 공작이 제가 힌트인 건 알겠는데, 뭐 찾아봐도 딱히 특이한 게 없단 말이야. 상하 좌우 다 똑같아야 되나? 아까 대칭하려니까 안 돼서 포기했잖아요. 성간비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대책 말고 딱히 뾰족히 생각나는 수가 없긴 한데. 근데 이건 또 왜, 왜또 저거는 또 칸이 6개야? 불 많이 들어오는 거 기껏 해봤자 4개. 여기 이게 끝인데. 칸은 왜 6개지? 덩쿨은 그걸걸요? 알려주는 거? 이 퍼즐이 뭔지 알려주는 거겠죠? 물론 봐도 모르겠지만 깃털 떨어지는 개수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아니면은 여기서 몇개 틀렸다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건가? 둘, 셋. 둘, 하나,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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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아니네. 아니었습니다. 아닌가? 맞나? 셋. 정확한데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공작이 떨어지는 위치가? 아니네. 얘는 그냥, 지 날아가고 싶은 만큼 날아가네. 아씨, 낚였다. 아니, 이렇게 힌트를 안 주고 퍼즐을 내면 어떡해.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 공작은 퍼즐 다 풀고 누르면 종료되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퍼즐이 주가 되는 게임은 아닌데, 어쨌든 퍼즐 요소도 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나? 근데 아까 대칭 시도를 몇 번이나 해봤는데, 결국 다 취소했단 말이야. 안 돼서. 아무튼 이거 대칭 아니야. 대칭은 아니야. 대칭 아니야. 한번안 됐던 거 자꾸 하지 말고.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지뢰 찾기요? 지뢰가 없잖아요. 공작 정신 사납다고요? 인정합니다. 덩굴은 제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대칭이 불가능하잖아요. 여기 막혀 있어서.
대칭 아니라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해결 방법이 있나? 애초에 얘도 대칭이 아니고. 근데 대칭 얘기해서 이제 한 가지 참고할 거는 이게 불켜진 개수는 똑같았어. 어쨌든 저걸 열었을 때. 이것도 그렇고. 여기는 막혔긴 한데. 거기서도 뭐가 다른 걸까? 뭔가 힌트가 거기서도 나오는 걸까? 상하대칭. 상하대칭도 막혀있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바로 막혀있네. 자꾸 대칭 말고, 대칭 좀, 대칭 아니잖아. 제발, 사고의 틀을 넓혀야 돼요. 넓게 봐야 돼요. 폭풍 그놈이니 뭐 어서세요. 스테이라는 게임이고요. 감금당한 정신과 의사 아저씨가 탈출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모티브가 있는 보드게임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걸 알고 있으면은 규칙을 차라리 알수 있을 텐데. 아예 규칙을 모르겠으니까 너무 난감하네. 여기 위에는 또왜 대칭으로 이게 맞지? 둘다 4개짜리잖아. 그리고 왜 하나도 없을 때는 빨간색이 나오지? 불빛? 2개는 정답이 2개? 지뢰찾기라고 하기에는 저 빈
빈 블럭이 너무 적어요. 여기가 한 개면 주변에 한 개? 여기? 여기 하나면은 이쪽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근처에. 이건 그냥 이 퍼즐이란 뜻이에요. 클릭 안 돼요. 노랑 불빛 개수는 안 변했어요. 이거 4개짜리 위치 그대로 했어. 아까 싹다 눌러봤어요. 아까 싹다 열어봤어요. 한번더 열어볼까? 아이, 꺼져, 공작놈아. 깃털 다 뽑아버리란 게. 다시 한번 열어서 규칙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 다 열면 귀찮으니까 반만 열자. 아, 대칭인 것 같긴 한데, 다 열어볼까, 일단. 아까 다 열었을 때 너무 쉽게 넘은 것 같아. 다 열고 조금 더 살펴보죠. 아이, 공작 털 뽑을라. 이쪽에 안 보이겠구나. 별거 없지만요. 대칭 구조는 확실히 보이고 있긴 하네요. 대칭이 아닌 곳도 있긴 한데. 이스라엘 국기? 아니.
매콤한 수문이 없으세요? 아, 공작 좀 치우고 싶다, 진짜. 아, 막막하네. 워크스루? 철자 모르겠다. 왜? 여기까지 치면 나오나? 어, 아싸. 고마워요, 구글. 근데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나오. 네, 답좀 알려주세요. 하기 싫어. 아이, 페이트 그만 나와. 헤이 가이즈. Constantly 지뢰찾기가 힌트로 나오긴 하네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 거지? In the newest update or four corners or now hints. 더 넘버스 will also indicate how many surrounding bricks are in the solution. 저작권 문제입니다만은. 이거 언제 다 누르고 있지? 기다려봐요.
어쨌든 그렇게 대칭에 얽매여지면 대칭은 아니었어. 근데 왜다 열어봤을 때 대칭이 나왔을까? 헷갈리게 말이야. 왜? 엿 같은 게임. 저도 공작 패고 싶네요. 여기는 나쁜 남자다, 오바. 위험이 가득한 길이었어. 공작도 돌아다니고 있었어. 눈을 상징했다. 그래서 눈 모양을 만드는 건데, 저눈 모양이 나온 이유가? 아, 몰라, 됐어. 아, 암튼 똥개미. 아, 암튼 똥개미. 아, 몰라, 똥개미. 힌두교에서는 자비와 인내, 상냥함과 배려 그리고 행운을 상징한다. 아시아의 신앙에서는 사랑, 배려, 호의, 양육과 선의를 나타낸다. 바빌론과 페르시아에서는 왕족의 수호자로 간주되었으며, 기독교에서는 소극적 형기, 부활, 재생 그리고 불멸을 의미한다. 스테이에서는 험프티 덤프티의 친구처럼 보인다. 공작 진짜 별의 별 곳에 다 나오네요. 그러게요. 잘생기면 좋은 거다 붙어있네. 깃털.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깃털은 승천과 보다 더 높은 단계로의 영적 발전을 의미한다. 부족의 족장의 영적 교감의 상징이며 신성한 지식을 나타내기도 한다. 켈트족의 드루이드들은 신과 소통할 때 하늘의 지식을 얻고자 의식을 할때 화려한 깃털 옷을 입었다. 이집트인들도 깃털은 하늘의 신들을 상징한다고 믿었고, 기독교에서는 깃털은 미덕의 상징이다. 1파운드의 깃털과 1파운드의 납,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님 말고. 킬로그램은 중력과 속도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하지만 아직 살아있어. 피로에 지쳤지만, 하지만 멈출 수 없어. 멈추지 않겠어. 마지막에 가까운 것 같아. 이제 돌아갈 방법은 없어. 찾아야만 해. 진실을. 문이 있네? 이제 못 올라가잖아. 문 열고 나가. 갑자기 PPAP 아저씨? 아, 진짜 벽 보느라 시간 다 날렸어. 거지 같아. 거의 한 40분 동안 벽본것 같은데. 위아래 옆으로 4개 열려 있었던 게 힌트라고요? 업데이트 전에는 그것도 없었다고요?
퍼즐 만들 줄 모르는 놈이지. 그러게요. 주인공 혼자 뭐하지? 아까 문 있었잖아. 얘 벽에 발차기 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와, 챕터 하나에서 시간 진짜. 아저씨 혼자 봉잡고 폴댄스 추는데 아비. 잠시만요. 녹화 다시 할게요. 후원 감사합니다, 이응이 형님.